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공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화이팅입니다. 일단 네. 이 경기도 얼굴로 봐서는 유성 선수가 이겼어요. 네. 네. 이승윤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좀 어떻게 이런 환호성 좀 원하지 않습니까? 고운 환호성. 그,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뭐 크기로 봐서도 제가 최고이기 때문에 네. 생김새는 모르겠지만 크기는 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타점이 넓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선수로서. 자, 유성 선수 안더코지 라이트급 경기 시작됐습니다. 안도코지. 유성 선수 되게 큰데 안도코지도 굉장히 크군요. 네, 펀치가 굉장한데요. 네. 저 리바운드 굉장히 잘 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0분 자세, 오른쪽 지르기로 굉장히 좋습니다. 안도코지. 프론트킥. 그러다가 왼손 치면서 맞풀어 올 텐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유성 선수. 네. 선수 오른손 맞풀 준비. 박하게 갈 필요 절대 없고요. 자, 우선 같이 던집니다. 자, 붙어봅니다. 양 선수. 아, 오히려 안도코지가 밀어붙입니다. 둘 다 압박형이거든요. 힘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안도코지. 파란색 클럽의 안도코지. 크루치 상황에서 진짜 국내 최고급으로 꼽히는 유성 선수인데요. 네. 자, 그 유성 선수를 먼저 밀고 있습니다. 자, 목을 한번 눌러줍니다. 네. 유성. 자, 겨드랑이 타려고 하지만 잘 내주지 않고요. 서로 수인 동작으로 반쪽에 다투고 있습니다. 네. 이재선 선수가 겨드랑이 파는 싸움 중간에 무릎 공격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성 좀 밀어붙이지 못했고요. 네.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안도코지 압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압박 역시 강적입니다. 네. 아, 케이지를 사용하는 움직임에서 오늘 네. 유성 선수가 전반적으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강적이네요. 네. 자, 안도코지 조심스럽습니다. 잔뜩 웅크린 양 선수. 네. 옆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슬쩍 돕니다. 유성 오른손. 안도코지 반응합니다. 바디! 아, 네, 바디. 오른손. 아, 시선이 흔들림이 없는데요, 안도코지. 자, 왼손 짧게만 던집니다. 오른손 깊습니다. 오른손 잽이 굉장히 깁니다. 다시 원투 던져보는 안도코지. 하지만 잘 피해나가고 있고요. 자, 페이크 버프 주면서 네. 들어갔던 말도 좋습니다. 올랐습니다만 손싸움 하다가 아, 킥 섞어주는 거 좋았고요. 네. 힐다운 페이크 모션 굉장히 빠른데 오른손 네. 어, 위협적인 오른손 안도코지 매우 빅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유성 네. 아, 중심이 위험했는데요. 자, 싱글렉. 자, 싱글렉 잡고 더블 오른손 다시 한번 싱글렉. 다리 하나 뽑아낼 듯 버튼 안도코지. 자, 상체로 올라갑니다. 유성 선수 자, 압박. 자, 니킥. 오, 이러는데요. 금방 바꿔버린대요, 안도코지. 자, 팔 한쪽을 유성 선수의 안쪽 집어넣고 있습니다, 안도코지. 좋습니다. 안도코지의 압박이 KBS 굉장히 좋습니다. 와, 굉장한데요. 유성 선수를 이 정도로, 오, 더블 언더 지금 펜스의 싸움에서 유성을 여기까지 밀어붙인 것 자체가 굉장히 예상 외의 그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체 싸움에서 하지만 유성 선수 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 벌리고 무릎 공격 느낌 높죠? 네. 다시 한번 느낌 나왔을 때 중심이 네. 어, 위험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도코지 뒤쪽 잡습니다. 밀어내리고 있는 유성 선수 자, 뒤를 붙잡히고 있는 유성 네. 그리고 연상 아, 아, 되지 않았고요. 거의 나갔습니다. 자, 팔을 붙잡고 자, 나갈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유성 안도코지가 다리로 공간을 막고 있는 상황. 네. 자, 왼쪽 무릎으로 상대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안도코지. 자, 유성 댄스 쪽을 바깥쪽으로 한번 돌아보는데요. 아, 쉽지 않은데요. 네. 안도코지. 자, 몸을 돌리는 유성. 몸은 돌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펜스 쪽이 몰립니다. 이렇게 눌렸을 때 차력성이고 상당할 텐데요. 늘려서 이렇게 유성 선수가 저 싸움에 익숙하기 때문에 네. 중심이 막 찌그러지고 뭐 그런 이 움직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여하튼 이렇게 몰린다는 게 되게 의외예요 지금. 잠시 1분에서 다시 한번 네. 중앙지로 이동합니다. 오히려 타격 좀 많이 해주면서
좀 약화시켜보는 게 좋겠는데요, 유우성 선수. 평소보다 펀치의 빈도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우성 선수. 네. 역시 왼손잡이에 큰 타격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저 몇 번 안도킥을 보였던 그 펀치의 스윙이 네. 위협적이었습니다. 반인적 킥 줬죠. 네. 왼쪽 붉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우성 선수. 다시 한번 바디쪽 샷. 네. 하지만 펀치 반격 안도콜지 두고 받았습니다. 낙교를 할 때 킥을 한번 올려봅니다. 네. 네. 자, 왼손. 자, 좋았습니다. 왼손 욱. 코너 쪽에서 낙천 싸움을 조금 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치 집초. 자, 유우성 끝까지 빠져나가면서 오른손 던질 때. 네. 코제 반격. 아웃사이드 넥킥 안도 코지 이렇게 1라운드 끝났습니다. 안도 코지 예상보다 펜스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강력한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네. 자 1라운드 사실상 초반만 해도 유우성 선수가 쉽게 풀어낼 줄 알았던 그런 경기였었는데 아 도리어 펜스 쪽에 유우성 선수가 등을 대는 순간부터 네. 안도 코지의 그 진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테이크다운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간 유우성 선수가 저렇게 상체 싸움에서 펜스에 등을 대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외거든요. 네. 케이지 포스에서 보여준 안도 코지의 전반적인 그런 경험치가 여기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터프한데요. 일단 하지만 또 타격전에서는 근소하게 또 유우성 선수가 조금씩 맞춰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타이밍 싸움 하면서. 네. 굉장히 투박합니다. 이 안도 코지는 1라운드 파이팅을 보니까 굉장히 투박해요. 좀 투를 다루는 투우사처럼 굉장히 좀 얼르고 빠졌다가 하나 꽂고 절대 KO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좋을 듯 싶습니다. 투우사가 투를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창을 하나하나 뽑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렇죠. 자, 유우성 선수 조금씩 스톱 하나씩을 밟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 유우성 선수와 안도 코지. 자 안도 코지가 1라운드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기량을 선보이면서 유우성 선수와의 경기를 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일단은 클린치를 좀 주문하고 있는 코칭 스텝인데요.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유우성 선수의 코너에는 뭐 거의 컴퓨터하고 맞먹는 이재선 선수가 서 있거든요. 네. 같이 뭐 시합을 많이 다녀봤지만 분석력이 진짜 최강인데요. 오른손! 네. 오, 좋죠. 묵직합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캐치 묵을 좀 주문하고 있는데요. 아래쪽 들었습니다. 묵을 잡힙니다. 유우성. 조심해야죠. 자, 안도 코지. 자,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풀진 않았고요. 자, 안도 코지가 위에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올 때. 자, 빠져나왔어요. 네. 네. 맞습니다. 좋았죠. 펜스를 등지고 있는 유우성. 네. 아, 그랬고, 싸잡고. 좋습니다. 자, 뒤집어내나요? 일단은 이번에는 유우성 선수가 압박. 네. 좋습니다. 자, 1라운드 때보다 확실히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가슴 붙이고 압박. 유우성 선수 좋습니다. 유우성 선수의 원래 스타일이죠. 자, 스탬핑 동작을 통해서. 네. 상대편을 신경전을 펼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위치를 바꿉니다. 네. 아, 안도 코지가 맞지 않습니다. 누가 있는데요? 네. 승 싸움에. 자, 안도 코지. 안도 코지. 자, 이거 유우성 그라운드로 너무나도 쉽게. 자, 달려나. 집어넣고 있는데 안도 코지. 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만. 네, 롤링 동작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장소거든요. 네. 자, 지금 이 바디 트라이앵글 잠궜는데요. 네. 아, 동작 돌려야 되는데 오른손이 위험한 점까지 올라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자, 피겨4로 완전히 잠겼거든요. 네네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유우성. 저 바디 트라이앵글은 지금 유우성 선수, 저 발이 잠긴 쪽으로 가야 이 유우성 선수가 풀 수가 있는데요. 그쪽에 또 펜스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쉽지가 않습니다, 유우성. 자, 안도 코지. 잡고 신경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남은 3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이 그립이 걸려 있는 쪽으로 그 다리가 꼬여 있는 쪽으로 누워가지고 그 앵클을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눌러가지고 나오는 방법도 있는데 여하튼 쉽지가 않습니다. 저 바디 트라이앵글에 한번 걸리면요. 저 위치도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굉장히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네. 지금 소매 컨트롤해서 돌려고 하는데 유성 선수가 바디 트라이앵글은 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다리도 해결해주면서 돌아야 됩니다. 유성 선수. 자, 코지. 스탠딩. 여기서 스탠딩 전환입니다. 네. 자, 노코지 유성. 자, 왼손 선정 유성. 안쪽으로 파고들 때, 네. 아노코지의 짧은 공격도 있습니다. 자, 왼손 조심해야죠. 자, 유성. 유성 눌렀을 때, 오른손 반경 만만치 않은 아노코지고요. 네. 자, 라이트의 거리가 쉽게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그 거리를 안쪽으로 확보해야지 이제 잡고 네. 뭔가 만들어낸다는 그런 플랜들이 완성이 되는데, 네. 안도 코지의 거리가, 아, 그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더블로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유성 선수는요. 네. 라이트 한 발로는 왼손, 장신의 왼손잡이들은 잘 안 맞습니다. 한 발로 거리 좁혀놓고, 그 다음에 치든지 아니면 쇼군이 과거 마치다 얘기했던 것처럼 걸어 들어가면서 팍팍팍 치든지 해줘야 됩니다. 자, 왼쪽을 당겨주면서 왼손을 같이 한번 던져보는 안도코지. 네. 유성의 스텝 압박 아래쪽 내려가서 잘 맞춰줍니다. 안도코지. 자, 유성. 아, 시선 페인트 이후에 헤드킥 한번 시도해봤는데 아, 안도코지 페인트 잘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위치에 싹 좋지 못한데요. 자, 딕다운 디펜스 내고요. 네. 자, 안도코지 오른손 슬슬 던져줍니다. 바디샷 킥받고 들어갔을 때 안도코지의 반격. 정이 굉장히 거셉니다. 네. 저 오른손 자, 투격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유성 선수 그냥 테이크다운은 지금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기룡복 선수와 사토쇼코 선수의 경기 그림처럼 네.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타격이 일단 들어가줘야 됩니다. 유성 자, 왼손 자, 상체를 뒤로 뺐다가 왼손을 자꾸 노리고 있는 안도. 네. 발력 있는 모습. 아, 바디킥. 네. 몸으로 막아줬고요. 자, 바디 노렸습니다. 안도 코지 들어갈 때 아래쪽 노리는 유성. 자, 레슬러들을 누르는 방법을 아는데요. 야, 안도 코지네. 그런데요. 까다로운 상대를 만난 것 같네요. 네. 자, 더블 언더욱 상태에서 몸을 틀어서 넘어지는 것을 방어하고 있는 유성 선수인데요. 자, 유성 선수 펜스 쪽에서 아직 못 나옵니다. 자, 조금 전도 때려주다가 뒤로 탁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레코식으로 말이죠. 네, 조금 전에도 이 동작을 통해서 아크라도 끌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이렇게 또 하나의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아노코저 유성 선수의 경기 라이트급 경기. 아, 유성 선수가 평소보다는 자신의 기량을 그렇죠.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량을 네.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상대 선수가 강하다는 거예요. 네. 네. 아, 여기서도 잘 걸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라이트 훅. 하지만 거리가 조금 짧았어요. 네. 아, 유성 선수의 라이트가요. 아, 그리고 덧거리. 상대 선수가 이제 오른손 앞손을 계속 내밀고 있기 때문에 네. 참 들어가기가 또 여의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장신의 왼손잡이가 그래서 어렵거든요. 네. 저기서 진짜 오른손 반발로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킥을 섞어서 테이크다운을 섞어서 페이크 모션으로 잡아놓은 발을 잡아놓은 다음에 오른손 여러 번 뻗든지 쇼군처럼 걸어 들어가든지 치든지 근데 말이 그게 쉽지 그 타이밍 잘못하다가 쓱 빠져서 딱 하고 왼손으로 쳐버리면은 오른손잡이 전수가 되게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각에서 들어온 그 펀치 한 방으로도 사실 그냥 킬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또 왼손잡이들은 다 그 펀치를 잘 쓰기 때문에 네.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유성 선수가 뭐 이번 라운드에서 좀 다른 걸 풀어내야 될 텐데 네. 코너 쪽에서도 지금 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손동작으로 밀어보건데 네, 폭적인 그런 그렇죠. 공격을 한번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동작이 나온 걸로 봐서는 계속적인 연타 공격을 지금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건 1라운드는 조금 어떻게 보기가 힘들다고 해도 2라운드는 안도코지 쪽으로 갔거든요. 아, 3라운드에서 확실하게 좀 뒤집어야 됩니다. 유성 선수가요. 자, 안도코지 선수, 유성 선수. 유성 선수가 일본의 퍼스레주의 강호 안도코지 선수와 아주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헤이! 헤이!
저희 쪽으로 수건이 날아왔네요. 안드로 코지의 땀을 닦은 수건을 저한테 던졌어요. 네. 네. 굉장히 지금 찝찝하네요. 네. 자, 제가 동시에 권치를 걷어오고 있습니다. 자, 유성 오른손. 아, 단발은 던져치는데 핀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유성. 안드로 코지. 유살레키. 다시 오른쪽. 앞손이 깁니다. 네. 저 앞손 때문에 들어가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네, 위험했죠? 얽히는 순간. 아, 지금 거리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엉키기 때문에. 네. 아, 바디. 네. 바디 쪽은 그래도 좀 약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상체는 아래쪽에 방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도코지. 좀 아까 네? 바디킥 소리 자체가 유성 선수 다리가 아팠을 거예요. 킥 소리가 저런 소리가 나면 찬 사람도 아픕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격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럼요. 선수인데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유성 선수 뒤로 몰리면 안 됩니다. 아, 벌써 펜스까지 갔는데요. 유성 네. 옆쪽 나갑니다만 멀리 못 갑니다. 네. 아, 케이지 컨트롤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트가 터져야 됩니다. 라이트가 유성 선수 오른쪽 손을 좀 붙잡고 있는데 왼손 오른손 네.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블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왼손 던지고 중앙으로 나옵니다. 유성 오른손 그 다음에 테이크다운 시도 이런 게 연계로 가야 되는데요. 아, 위험하게 앞면을 허용합니다. 네. 자, 오른손을 크게 더블로 한번 시도를 했었던 유성 선수인데 그게 맞지 않았고요. 잔도코지 침착하게 왼손 오른 스트레이트 피해냅니다. 유성 니킥 카운터 펀치까지 허용합니다. 아, 만만치 않은데요 진짜. 안도코지 백 던지고 좀 잡습니다. 인사이 백킥 안도코지 허용합니다. 밀 듯한 왼손. 자, 바디킥 유성 왼손 앞면에 아픈 것이 하나 들어가네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조금 밀어야 됩니다. 유성 선수 앞으로 지금까지 페이스는 3라운드도 이른 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자, 2라운드 분위기가 안도 코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완전히 그렇죠. 그쪽으로 돌면서 안도 코지의 오른발 바깥으로 본인의 왼발을 두고 무조건 압박해서 라이트를 계속 넣어야 됩니다. 자, 왼손잡이에 사각이 또 빠져나갈 필요도 있었거든요. 바디를 또 허용하네요. 유성 자, 왼손 밀어옵니다. 유성 안도 코지 왼손이 계속해서 안으로 네. 들어갑니다. 자꾸 오른손 앞손 오른손이 굉장히 좋은데요. 다시 한번 바디 사시도 왼손의 안도 자, 펀치 왼손 나왔을 때 얽히는 순간 정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네. 좀 손해보는 느낌이거든요. 유성 선수는요. 이미 안도코지 선수가 치고 내려가보면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 선수들이 잘하는 파이팅이거든요. 네. 보면서 빠지는 거 저거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에 유성 선수가 빠지면서 끝내지 말고 밀면서 끝내면 좋겠습니다. 네. 밀면서 자, 남은 시간이 1분 40여 초 상대편을 압박하면서 3라운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 그게 어렵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가야 됩니다. 유성 선수 앞으로 백다운 시도 자, 시브라 시도 네. 잡습니다. 얽히지 않습니다. 안도코지 네. 와, 엄청나네요. 안도코지 선수가 체력도 상당하네요. 네, 네. 이런 컨디셔닝을 위해서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코지 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뭐 유승민 선수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원투까지 들어간 다음에 다시 왼손 후기라도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공격이 나오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 아니면 진짜 원투로 잡은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라이트를 여러 번 뻗어주든지 네. 아, 좀 하나 둘 이후에 아니면 붙어주기라도 하든지 그게 좀 중요한데요. 아, 지금 단발을 크게 던지고 멈췄거든요.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유성의 고민에서는 좀 필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럼 안도코지가 오른손 네. 아, 끝까지 잘 보네요. 안도코지 저항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요. 네, 또 펜스 쪽입니다. 안도코지가 인사이드 킥 다시 네. 오른손 자, 쉽게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 네. 선수 펜스 쪽으로 몰아 치고 있습니다. 네. 유성이 체격에서 좀 파워에서 좀 밀리는 느낌입니다. 네. 지금 유성 선수도 그렇게 지친 상태는 아닌데 네.
지금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꼬였습니다. 리듬이. 아, 템포가 자신이 원하는 게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꼬였습니다. 자, 남은 10초거든요. 마지막 힘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성. 자, 안무코지 끝까지 밀면서 패스 유지. 네. 마지막 번째 씹어내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안도코죠. 유성 선수의 경기. 아, 일본 선수는 뭐 키즈 컨트롤, 뭐 키즈 거리 감각 뛰어나네요. 네, 앞서서 기령복 선수랑 했던 그 사토 선수도 그렇고, 네, 굉장히 헤이즈에 적합한 훈련을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맞춰온 것 같아요. 저 유성 선수도 뭐 방어하는 거 보세요, 저 바로 펀치가 통하지 않자 이제 택다운으로 이제 바로 전환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는데. 네. 아, 얻은 만큼 바로 그 안도코지에 좀 돌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 특히나 그 왼손잡이와의 전투에서 오른손 선수들이 느끼는 그런 절망감 같은 것들을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유성 선수가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판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대 29. 라운드 2. 30대 27. 1점인 듯 네. 보이고요. 블루코너 안도코지. 안도코지가 2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30대 28 블루코너 안도코지. 안도코지 승자는 2대 0으로 블루코너의 안도코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안도코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일본 파이터 KG에 강한 일본 파이터들이 오늘 좋은 결과를 얻어내네요. 네, 방어도 좋았고. 아, 유성 선수는 뭐 오늘을 또 경험으로 해서 더 네. 좋은 경기력을 갖게 되기를. 네, 분명히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아, 충분히 좋은 선수입니다만 네. 아, KG에서의 움직임, 특히나 그 안도코지의 여러 가지 압박을 안도코지 선수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멋진 승리를 거두셨는데 현재 심경이 어떠신가요? このようななんか素晴らしい韓国の大会に呼んでもらっ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처럼 멋진 대회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유성 선수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손꼽히는 라이트급의 강자인데. 그런 강자를 이렇게 꺾을 수 있었던 전략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성 선수 정말 強くて, 組んでも 힘이 強くて, 倒せなくて. 근데 자신이 やってきてることは 間違いじゃなかったなっていうのは 確認できました. 근데 유성 선수 오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유성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맹훈련을 해 봤습니다. 그런 훌륭한 것을 발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하지만 또 승리를 거둔 안도코지 선수에게 우리 지금 한국 팬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는데 한국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本当にこのような大会に出場してもらって、自分のことは多分知ら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馬術研修会の安藤浩二なんで、名前だけでも覚えていって帰ってください。ほんでまた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大会に呼んで もらえたらぜひ参加させ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화설주의 안도코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멋진 대회를 저도 제가 참정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FC 또 다음에 꼭 뛰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도코.